오늘의 요리, 시래기 콩조림과 꼬막 비빔밥을 다시 살펴볼까요? 시래기 콩조림은 우선 설치는 머리, 내장을 제거해주세요. 냄비에 물, 설치, 된장, 집된장을 넣고 10분 정도 끓여 밑국물을 만들어줍니다. 끓는 물에 불린 흰 콩을 넣어 10분 정도 삶아주세요. 밑국물이 끓으면 삶은 흰 콩을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삶은 시래기의 입부분은 잘게 썰고 줄기 부분은 먹기 좋게 찢어주세요. 달군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삶은 시래기를 볶아줍니다. 여기에 밑국물, 다진 마늘, 고춧가루를 넣어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국물이 자박하게 졸아들면 어슷 썬 대파, 홍고추, 청양고추를 고루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아주면 시래기 콩조림 완성! 꼬막 비빔밥은 먼저 꼬막은 끓는 물에 넣어 한 방향으로 저어가며 삶은 뒤 불을 끄고 10분간 뜸을 들여줍니다. 꼬막이 입을 살짝 벌리면 건져내 살을 발라내주세요. 물, 멸치액젓, 청주, 다진 마늘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달군 팬에 양념, 어슷 썬 홍고추, 청양고추를 넣어 끓여주세요. 양념이 끓으면 한김 식힌 뒤 간장, 들기름, 통깨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삶은 꼬막살에 양념장을 반 정도 넣어 버무려주세요. 밥이 담긴 그릇에 잘게 썬 참나물, 영양부추를 올리고 남은 양념장을 끼얹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양념한 꼬막살을 올려주면 꼬막 비빔밥 완성! 오늘의 요리, 시래기 콩조림과 꼬막 비빔밥으로 겨울 별미 요리를 만들어보세요. 자, 보고만 있어도 시골 밥상이 그대로 떠오르고요. 시골 내음이 네.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자, 일단 그러면 꼬막 비빔밥부터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을 좀 이렇게 떠서, 그쵸? 네. 뭐 드시기 전에 약간 네. 들기름을 더 넣어서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제 느낌에는 이 꼬막과 그리고 꼬막 이 밑에 깔려져 있는 나물들 있잖아요. 궁합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꼬막의 이 짭조름함과 그리고 이 나물의 그 신선함, 상쾌함이 함께 잘 어울려져서 계속 먹어도 물리거나 질리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네. 사실 지금 딱 별미로 드시면 좋고요. 사실 이 양념장 자체에 그 액젓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감칠맛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선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와, 네. 이거는 그냥 사실 앉아서 계속 먹게 되거든요. 맞아요.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저희 오늘 시래기랑 이 솔치도 같이 드셔도 좋고요. 너무 맛있다. 같이 콩이랑 같이 드셔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시래기랑 콩이랑 솔치를 다 같이 이렇게 네. 해서 맛있다. 저는 지금 일부러 솔치를 먹어봤거든요. 왜냐면 우리 기억 속에는 밑국물 낸 거는 다 걷어낸 그런 것들도 있었고 맞아요. 솔치가 크기 때문에 먹었을 때 입에서 막 걸리거나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 때문에 일부러 먹고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입에 들어가는 순간 고기처럼 부드러운데요? 맞아요. 솔치를 쓰셔도 좋고 멸치를 쓰셔도 괜찮은데요. 버리지 마시고 사실 밑국물 만들면은 이제 역할을 다 했으니까 빼잖아요. 네. 같이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것도 좋고요. 또 같이 뭐 요즘에 백태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 한번 사시면 오랫동안 보관하시니까 다른 데 쓰지 마시고 이렇게 반찬으로 또 써보시기를 좀 추천을 좀 해드립니다. 맛있는 밥상을 또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좋은 음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티 키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쫀득한 식감이 매력적인 두부튀김과 달달한 고급 디저트 꿀자몽 기대 많이 해주세요.